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KTX역과 공항 등 다섯 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각 3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.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 감시가 허술하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. 신혜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한 시민이 울산 KTX역에서 찍은 영상입니다. 수많은 승객들이 오고 가는 중에도 직원 3명 중 2명이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더니 이어폰까지 끼고 축구 중계에 빠져 있습니다. 굳이 3명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고, 만약에 정말 3명이 필요해가지고 3명을 배치해 놓은 거면은 세 분 다 이제 뭔가 일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한 분은 또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. 영상이 촬영된 곳으로 가봤습니다. 제보 영상과는 다른 직원들이 근무 중이지만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두 명 모두 휴대전화를 보는 상황도 쉽게 목격됩니다. 직원 두 명이 자리를 비워 혼자 카메라를 지켜보기도 하는데 차례대로 승객 한 명 한 명을 살피는 공항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. 열화상 카메라는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정상 체온 이상일 때 붉은색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잠깐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면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대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또 출입구가 여러 개인 버스터미널에선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도 많아 잠깐 한눈을 판다면 고열자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. 한 명이 안 본 것 자체가 뭐 일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. 왜냐면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분을 안내해서 언덕이를 쳐야 되잖아요. 역과 터미널은 울산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